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오테 전체적인 제품 디렉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트는 돌체 홀리네일이라고 제가 요즘에 계속 디어마이 홀리데이 컬러를 이용하면서 요즘에 좀 명품 스타일? 좀 그런 게 눈에 많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찌 느낌? 그리고 약간 이렇게 패치 느낌으로 아트를 하다가 제가 돌체앤가바나 중에서 어떤 한 가방을 봤어요. 그 가방을 보고 디자인을 한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미지를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요 앞쪽에 보이는 요 패턴, 이 패턴을 보고 이번에 돌체 홀리네일을 디자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처음에 이 가방을 보고 했거든요. 이렇게 좀 비슷한가요? 요 가방을 보고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이드로 올라갔던 아트 있었죠. 저희 라방 공지 올라갈 때 그거는 요거 풀수화랑 들어갔던 거 요거를 보고 했습니다. 오늘 아트가 좀 화려하기도 해요. 그래서 색감 자체가 조금 진해질수록 조금 화려한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블랙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옆에 있는 이런 연한 컬러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이게 너무 강렬하다 하면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트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요 디어 마이 홀리데이 컬렉션을 이용해서 한 거. 그러면 가장 제가 처음으로 준비했던 블랙 버전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바탕은 저희 스탠다드 블랙. 스탠다드 블랙 전체적으로 좀 도포를 해줄게요. 이번 박람회 때도 저희 브랜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몇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블랙 화이트를 테스트 해보시고 바로 두 개씩 구매하시더라고요. 저희 제품의 장점이 있잖아요. 폴리시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는 거. 이렇게 원콧만 했는데도 굉장히 발색이 잘 나오죠? 셀프 레벨링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저희 거 점도가 많이 띡한 편은 아닌데 저희 점도랑 고정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정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라인이 가능하고 프렌치가 가능한 거예요.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점도가 너무 띡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점도가 높은 거랑 고정력이 좋은 거랑은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원콧만 해도 사실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색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팔레트에 컬러들을 덜어 놓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탠다드 화이트 그리고 짠!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약간 좀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아이예요. 요거는 와인이고 요거는 살짝 청록색이잖아요. 이렇게 팔레트 재탕해도 돼요. 팔레트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요. 클렌저나 뭐 아세톤 이런 걸로 다 닦아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꽃잎 색깔, 장미 색깔인 레드브릭. 그리고 레인포레스트. 레인포레스트로는 이제 나뭇잎을 표현을 해줄 거고요. 저희가 가을 컬렉션에도 약간 이런 청록 느낌이 있어요. 요게 가을 뉴트럴 애쉬 컬렉션에 있었던 빌리디언 컬러고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게 지금 레인포레스트라고 해서 언발무드 컬렉션에 있는 건데 같은 청록색이기는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요거는 약간 더 푸른빛, 파란빛이 돌고요. 얘는 조금 더 초록빛이 도는 청록색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핑크색 젤 스타터 덜어주고 오. 저는 약간 요런 오벌 미니 오벌 브러쉬 너무 짧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먼저 화이트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브러쉬에 먹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묻혀주시고 나서요 요거는 약간 소량만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 거친 느낌?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그어줄 거거든요. 옆으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옆으로 그려주실 때 약간 타원형이 되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량만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형태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형태만 잡아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경화하지 않고 또 레드 브릭을 사용을 할 거예요. 약간 우리 옛날에 포크아트 하듯이 있죠?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막 포크아트는 막 이렇게 브러쉬 돌리고 막 이런 순서와 그런 기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약간 그런 포크아트 느낌을 내실 수는 있는데 정말 정말 쉽게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레드 브릭을 이렇게 묻혀주신 다음에요. 요것도 소량 묻혀주시고 화이트로 베이스를 깐 부분에다가 이렇게 톡톡톡 얹어주세요. 톡톡톡 톡톡톡.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얹혀지다가 이 과정을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브러쉬를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화이트 묻혀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 레드와 화이트가 또 겹쳐지면서 또 색깔이 또 중간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블랙이라서 잘 안 보이실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하고 경화하도록 할게요. 톡톡톡 톡톡톡 하는데 우리가 찍듯이 이렇게 톡톡톡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쓸어내면서 톡톡톡톡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맞아요. 소량이 포인트예요. 소량을 해주셔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고요. 양이 많게 되면 굉장히 두꺼워지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없어요. 거의 안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가려지죠. 자, 다시 한번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소량만. 이게 약간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소량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또 레드를 다 가렸죠? 여기에서 다시 레드. 이렇게 터치를 계속 해주시면서 얘네가 살짝 믹스되면 더 이뻐요. 이렇게. 화이트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차피 경화를 안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부족한 컬러를 채워주시면 돼요. 짠! 이런 느낌?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경화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두 번 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한 번만 해도 뭐 발색은 되기는 하지만 좀 더 아트의 깊이감이 생기려면 투콧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이쁜데요? 이거는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포크아트 느낌을 내실 수는 있는데 포크아트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자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살짝 더 얘는 완전 미니 오벌 브러쉬. 얘는 조금 살짝 컸다고 하면 이렇게 요거는 살짝 조금 더 조그만한 아이 사용을 할게요. 요걸로는 이제 꽃잎을 그릴 겁니다. 꽃잎도 똑같은 방법이기는 한데 자 요걸로 여기 지금 블랙이 있죠? 블랙이 조금 비어 보이는 공간에다가 꽃 나뭇잎을 통통통 한 3개에서 2개 정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공간에 그냥 톡톡톡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경화하지 않고 레인포레스트 살짝 해서 약간 화이트가 좀 보일 수 있게 이런 느낌 경화를 하지 않고 해야 이렇게 느낌이 나니까 경화를 안 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컬러를 겹쳐주세요. 이런 느낌. 살짝 화이트도 보이고 레인포레스트도 보이고 이런 느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좀 거친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한 번에 할게요. 그 다음에 레드브릭을 블랙이랑 살짝 섞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딥한 버건디가 만들어졌어요. 요걸로 이제 꽃 중심에 음영을 줄 겁니다. 음영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톡톡톡톡톡 약간 요렇게 U자로 살짝 톡톡톡톡톡 U자로 살짝 요렇게 빈티지 느낌 맞아요. 요런 식으로 그냥 톡톡톡톡 얹어주시면 정말 끝! 엄청 쉽죠? 포커도 별거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경화해주도록 할게요. 원래 디자인은 요걸 참고하였습니다. 원래는 이 돌체인 가바나 백을 봤어요. 백을 보고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방 체인 있죠. 그래서 체인을 조금 포인트로 많이 줬거든요. 제가 아트에 지금 다 체인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블랙으로 돌체인 가바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저 일단 메인 아트가 이렇게 화려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드는 거의 다 매트로 게다가 또 환한 컬러들로 이렇게 사이드 아트를 다 마무리를 했어요. 보면은 이렇게 아트 좀 더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 가까이서요? 이렇게?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이런 경화가 됐으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거 하고 나서 매트로 마무리 하셔도 되게 괜찮아요. 매트로 하셔도 이쁘고 이건 유광으로 하셔도 이쁘더라고요. 이건 두 개 다 느낌이 되게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매트와 유광 어떤 걸로 해볼까요? 이번에 상품 실키탑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바로 매트 요거는 기본적인 컬러만 이용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트가 진짜 뚝딱 끝나버렸죠? 너무 빨리 자 이렇게 매트 발라주시고 경화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돌체인 가바나는 역시 골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두리를 막 골드로 주기도 했고, 아니면 이걸로 이제 돌체인 가방의 로고를 쓰려고 했다가 그냥 너무 지저분한 느낌인 것 같아서 그냥 D만 쓴 것도 있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보시면 D가 있어요. D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 르네상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죠. 중세 느낌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살짝 패턴도 살짝 넣어줘봤어요. 꽃 테두리를. 이런 거다, 이런 거. 이거, 이거. 이런 느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네. 이렇게. 이렇게 사진 찍어야겠다. 골드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 중간중간에 뭐 골드로 도트를 찍어주셔도 되고, 골드랑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그렇게 또 같이 매칭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키탑 미경화를 닦아줄게요. 고급자요. 오늘 명품 네일을 하고 있어서 디어마이 홀리데이가 완전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지가 너무 기네요. 원래 같았으면 딱 맞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컬러로만 하니까 진짜 빈티지 유화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트 천재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